자, 일단 오늘은 이제 거미손 독서를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사실 독서만 5시간 있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아마 오히려 이렇게 좀 빡세게 해두는 게좀더 잡는 데는, 어떤 기본기를 잡는 데는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셉의 가장 포인트는, 정말 문장 단위부터의 독해부터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난도 독해까지 적용하는 것까지를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쉬운 거로 넣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강이나 2강에 그렇게 쉬운 지문들을 넣지 않거든요. 일부러 좀 여러분들한테 수능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형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더 좋은,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좀 분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기가 잡힌 다음에 적용할 거고, 일단 앞부분에서는 정말 문장 하나하나 표시부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장 도대체 그 표시하는 건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독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장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교재 요건데요. 작년 교재들보다 컨셉은 비슷해요. 왜냐면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 고민성 교재를 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현주간지도 그렇고 다요 컨셉에 맞춰서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분량이 좀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들도 좀 들어가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더 보완을 해서 좀 두꺼운 편인데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지문이 많다라기보다 어떤 문제 세트가 많다라기보다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서 독학용으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몇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바로 4페이지인데요. 네. 여기부터 좀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호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막 이렇게 기호가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러니까 내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이제 좀 강의를 굉장히 좀 길게 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뭐 운이 좋게도 초반에 좀 어려운 학생들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이라 함은 좀 너무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나는 거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자체는 20살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정도를 맡았었고, 전문적으로 이제 강사 등록을 하면서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을 외고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고랑 그다음에 이제 외고 수업을 하게 되니까 자사고 수업을 또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최상위권 학생들을 초반에 맡았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쫄아있던 거예요. 왜냐면 나도 외고를 안 나왔고, 나도 자사고 안 나왔고, 그다음에 문제가 내가 20살 때 맡았던 학생들이 중딩인데 막 민사고 준비하고 외고 준비하고 이랬어서, 그때는 또 되게 옛날이라 10년도 더 전이라서 외고를 가려면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딩인데 학원이 또 규제도 없어가지고 밤 12시까지 애들이 남아서 수능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다 맞아. 예, 중3짜리가. 아니, 근데 모르겠어. 입시 정책이라는 게또 그렇게 어려워지면 어렵게 또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쉽게 하면 또안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는 외고도 막 가겠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얘는 얼마나 잘할까, 이래가지고 좀 쫄아있던 거야.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러웠던 것은 뭐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반응이 좀 괜찮았어서 외고에서 이제 그냥 그 교사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외고에서 이제 특강식으로 이렇게 개설을 했던 건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서 이제 또 마감을 쳐가지고 또 개설이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명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수업들을 할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좀 강의를 좀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력서들을 써가지고, 이제 온라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해보고 싶다, 인간 강사도 해보고 싶다, 이래서 그때부터 좀 지원을 해서, 뭐, 지금은 없는데 비상에듀라는 회사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반년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바로 또 대성에서 컨택이 와서, 또 대성으로, 1년 만에 이제 이적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사실 그게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20대 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지만, 너무 버거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강남여성 학생들은 외고 학생들보다 더 갭이 크잖아.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입시를 한번 하고 또 하는 거니까, 여기는 또 강사 평가들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강의가 완전히 다 바뀌었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외고나 자사고는 좀 국어를 잘했던 애들인 거야. 그렇잖아요, 문과니까.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참 좋은 게 국어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일단 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연락이 와도 사실은 잘본 애들만 연락이 오잖아. 그렇지 않겠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지. 너 때문에 망했어요. 이러고 오진 않아.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대학 잘 가놓고 선생님 덕분이에요라고 기분 좋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나는 어릴 때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너무 잘하나 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니까 내가 진짜 잘 가르치나 보다. 네, 이렇게 자만을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재수학원을 딱 갔더니 못하지 않는 애들인데 너무 잘한 애들이라고 해서 모여놨는데 얘네들이 지금 사실 수능을 실패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습은 처음 본 거야. 수능을 실패한 학생들의 모습을 본 게.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그전까지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그냥 다 잘하는 건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지 않았을 때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특히나 이과 친구들. 나는 거기서는 아무래도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 좀 이과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강의 평가가 좋아질수록 자꾸 이과반으로 넣어요. 의대반 뭐 이런 걸로 해서 최상위반으로 계속 넣다 보니까 강의 자체를.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든 강의 평가 잘 받으려고 막 열심히 했고 그랬더니 더 어려운 대로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걔네들한테 강의를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특히 문학은. 예, 문학 같은, 문학, 독서도 어려웠어. 독서는 왜냐면 걔네들은 뭘 표시를 안 해. 그냥 이러고 보는 거야. 그러고 답 맞추고. 예, 그러니까 뭐 독서 강의하고 있으면 쟤 뭐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나 그냥 그 시간 문제나 풀래.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 그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지? 그래서 저 안에서 내가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문학도 마찬가지야. 문학도 그때 당시에 1타인 선생님들의 강의들을 막 봤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게 강의를 하는 거야. 아, 이거 봐. 얘 별표 해놔. 별표 5개. 이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나는 내가 얘기를 해봤자, 일단 나도 내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애들이 믿어줄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강의를 완전히 다 바꾼 게, 내가가 아니라, 이거 평가원이 그랬어.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중요한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평가원과 EBS에서 이 작품을 계속 이렇게 출제를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강의를 다한 거예요. 그리고 문학책도, 그래서 문학 개념어 책도 보시면, 개념어를 그냥, 이 개념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기출문제 나왔던 걸다 정리해놨어요. 왜냐면 내가 보려고. 원래 내가 보려고 해놓은 거야. 이거 몇번 문제, 몇 년도 몇 월에, 몇번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다 봐서, 아, 이럴 때 영탄이 답이 됐고, 이럴 때안 되는구나. 이걸 체크하려고 다 적어놓은 거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어를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서,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책은 아니었었죠. 예, 근데 일단, 나는 그 부분들이 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독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수업에서 그냥 읽어 대충 이럴 수 없잖아. 네, 너네 뭐 알아서 잘하는데 대충 문제나 풀어 이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독서가 좋아서 국문과를 간 사람이 아니야. 국문과를 갔지만 그리고 국어 교사 자격증도 있지만 당연히 문학이 좋아서 갔었고요. 원래 시인이 꿈이었어. 어울리진 않지만 네, 근데 그쵸? 이런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게 보면서 무슨 시를 쓴다고? 예, 네, 근데 어쨌건 뭐내 꿈은 시인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언젠가 뭐 죽기 전에 한시한 편은 낼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왜 어렵니 도대체? 이 시각 이게 어려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독서 같은 경우는 나도 어려운 거지. 나도 읽으면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과학이나 뭐 이런 거 읽으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고. 경제? 선생님 뭐 경제 관심 있었겠어? 그러니까 나도 봐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확정하게 됐던 것이, 한 17년도, 18년도 이때부터 이제 국어가 어려워졌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뭐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수업을 듣던 친구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대치동에 입성하자마자 되게 잘 됐었어. 네, 그래서 한 반에 200명씩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다 마감치고. 근데 애가 되게 멀리서 온 거야. 진짜 막 별의별 데서 다 왔었어.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부산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인천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매주 통학하고 이 정도였는데, 걔는 이제 목동에서 온 친구였는데, 키가 한 185? 뭐 이렇게 되게 커요. 되게 크고 남학생인데, 얘가, 그러니까 맨 처음엔 문자로 왔어. 걔가 누군지도 몰랐고, 선생님 상담 가능하냐? 이래서 9월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럼 물어봐라. 이랬더니, 선생님 혹시 필기하신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랬더니만, 그 모의고사 수업이었으니까, 파이널 때. 그래서 거기 시험지 표시한 걸 한번 보여달래. 그래서, 근데 이건 저작권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기가 좀 힘들다. 이랬더니, 그냥 근처에 있으면 올때 질문하라고 학원 왔을 때. 그랬더니, 지금 당장 가야 되겠대. 선생님 시간 되시네. 그래서, 나 지금 뭐 학원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랬더니만, 온 거예요. 한 2시간 지나서. 난 그냥 그렇게 멀리서 온줄 몰랐지. 난 근처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2시간 지나서 오더니만, 애가 그거 보여달라고 해서, 이걸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큰 애가 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보여줬더니만, 선생님도 진짜 표시를 하시네요? 이러더니 남자애가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딱 흘리는 거야.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 이따만한 애가 와가지고 보자마자, 진짜 표시를 하시네요? 이러고 울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에서 남자가 우는 게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자기는 안 하는 줄 알았대. 수업에서만 선생님이 맨날 꺽쇠면 몸에 이런 거 표시하라는 줄 알았고, 왜냐면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설마 저거를 다 표시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는 표시도 안 하면서 그냥 가르치는 거다. 가르칠 때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 쳐도 그게 뭐가 문제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걔가 사수생이었어. 예, 사실 삼수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 많죠. 아니 뭐 재수도 힘들지만 삼수는, 그러니까 사실 재수도 그렇고 현역도 그런데 삼수 정도 되면 일단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근데 나도 나를 못 믿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막막한 상황이고, 이제 사수는 솔직히 이제 하나 학원은 학교는 걸어놔. 학교는 걸어놓는데 이제 얘가 삼수 끝에 이제 전문대를 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전문대를 1학기를 가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이러려고 삼수했나라는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걔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도 학교 간다고 해놓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또 열심히 한 거야. 학원비 모으겠다고, 반수하겠다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자기도 나름 대치동의 유명한 수업들을 막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다 마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감인 수업들도 이제 자리가 나도 거의 막 1등급이나, 그 다음에 막 빽빽하게 애들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그 수업들을 자기가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회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강은 이미 다 섭렵은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의, 그러니까 한 재수 이상 가면 강사들을 평가할 수 있거든. 그지? 아, 이 강사는 무슨 스타일이야? 이건, 너는 뭘 들어? 이러면서 친구한테 조언까지 해줘. 야, 너 문학이 약하니? 뭐 이거 들어. 그럼 독서가 약해? 몇 등급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알려줘. 근데 삼수 이상이 되면 얼마나 도가 텄겠어. 그지? 그래서, 일단 인강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 근데 대치동에도 그큰 수업 따라갈 수 없다. 왜냐면 걔가 4, 5등급이었어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는 맨날 그때도 오르비에 맨날 홍보글을 올리고 있었고, 기본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 사람 한번 믿어볼까 이래가지고 5월부터 다녔던 거야. 5월 정도부터 다녔었는데, 근데 들을만한 거지.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야. 나 때는 아예 없었어요. 진짜 17년도, 18년도 때는 구조독해 자체도 얘기한 사람 거의 없어서. 근데 거기다가 필기까지 잡아줘? 그거는 아예 없었으니까, 이제 들을 수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는 듣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좀 들어보자. 해서, 좀 들을 만한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6월에 또 사가 뜬 거지. 그러니까,
아, 진짜 저 사람도 못 믿겠다. 근데 그때도 이제 아마 물어봤나 봐요. 이제 아마 근데 문자나 이런 걸로 물어봤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얼굴이. 그래서 아, 조금만 더. 너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어떻게 성적이 바로 오르냐. 나도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알았다. 그럼 참아보겠다 했는데 이제 9월도 사가 뜬 거야. 그러니까 뭐냐 너는.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 어떡하라고. 이래서 이제 얘가 불안해졌고 그래서 이제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표시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뻥을 치겠냐. 근데 이거는 지금 연구하려고 전체를 다 표시해 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중에서 좀 골라서 하긴 해. 이렇게 얘기는 했어. 그래서 여기서 네가 좀 선별을 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진짜 자기 꼭 돌아가기 싫고, 막좀막 이런 얘기 계속 하길래, 아니, 근데 너 어차피 지금 포기하나. 안 그래? 수능 보고 뭐 점수 나빠서 포기하나. 어차피 두 달밖에 아닌데. 두 달만 더 믿어봐라, 나를.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있으니까 조금만 체화 더 해보자고. 그래서, 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업까지 왔어요. 마지막 수업까지 다 듣고. 꼭 해마다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수능 전날에 전화가 와. 수능 전날 전화가 와서, 걔가 딱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이제 무슨 점수가 나와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물론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진 않겠다. 만약에 점수가 나쁘면 돌아가진 않겠고, 할수 있는 노력들은 좀다한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돌아가긴 싫고, 그냥 이제 안 되면 농사나 지을래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지인이 있어? 이랬더니, 지인도 없대. 그래서, 아, 야, 농사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개소리 하지 말고, 잘볼 거야, 너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졌었는데, 그리고 또 연락이 안 왔어. 그러니까 나는, 얘 진짜 망했나? 이래가지고 이제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딱한달 지나고 나서 성적표 받은 날 연락이 오더라고. 자기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대. 점수가 너무 잘 나왔는데 가채점을 해봤더니 근데 이 점수 믿기지가 않아서 괜히 부정 탈까봐 남들한테 차마 막 얘기 한번 했다가 뭔가 부정 탈까봐 밀려쓰기라도 했을까봐 성적표를 보기 전까지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걔가 정시로 네그 원래 교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까지는 아닌데 연고대 정도의 성적이 나왔고 당연히 국어 1위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고대 정도의 성적이 떴는데 자기는 교대가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대를 서서 바로 그냥 장학금 받고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부터는 사실 학생들이 조금 더이 수업들을 좋아하게 됐던 게 다행스럽게 국어가 계속 어려워졌던 거야. 예, 네, 그래서, 그냥 이해해봐라는 게, 금두뇌는 돼. 그렇잖아. 1등급인 친구들은, 1등급, 금두뇌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돼. 내가 봐도, 와, 진짜 저 선생님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보면.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티가 나는 수업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일타인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도 감탄을 하거든요. 저 선생님 어쩌, 내가 데뷔할 때부터 일타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일타시고, 강의하는 것도 너무 대단하시고, 이런데 문제는 기본인 애들이, 그러니까 나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냥, 아, 뭐 이런 문제 나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을 고르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거 그냥 해봐라 이러면 못해. 못하니까 그 중간에 그 어떤 뭐 중간 다리를 놔주려고 하는 거야. 예, 근데 이게 1등급인, 지금 그냥 고정 1등급인 친구들은 이게 필요 없거든. 이미 올라와 있어서.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국어만큼 1에서 4가 그냥 한 번에 바로바로 한두 달 만에 될수 있는 과목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이었다가도 4가 뜰수 있고 4였다가도 1이 뜰수 있는 게 국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잘 잡아가시면. 선생님, 제자만 해도 걔가 5등급이었었어요. 지금 실존 인물이고, 우리 그 스위치 PT의 코치로 있어요. 예, 지금 되게 많은 학생들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건 실존 인물이니까. 네, 근데 19년도 수능 어려웠었거든. 그때 5등급이었었는데, 근데 19년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원래 계속 5등급이었던 거야. 최대 준비하던 친구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걔가 수업을 한번 딱 듣고 나서 중간에 특강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 자기 말로는. 네, 왜냐면 이렇게 독해를 해볼 생각을 아예 안 해봤어가지고 뭔가 체계를 잡을 수 있구나 이거를 못하고 계속 자책만 했던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독해력이 안 좋을까?
나왜 이렇게 문제를 못 풀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데 네 탓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 배운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거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친구도 재수였기 때문에 그게 되게 빨리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두달 만에 바로 2등급 뜨고 수능 때 1등급이 떠서 치대를 갔어요. 체대 말고. 네, 20년도 수능에서 지금 20학번으로 지금 코치로도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변폭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나는 엄마들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스위치 학습PT나 뭐 이런 것들을 런칭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게 사실 인생 나와보면 학벌이 되게 중요하거든. 네, 진짜. 근데 그 모르겠어. 1년, 2년? 이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근데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재수나 삼수하는 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쩌죠? 이러는데, 야, 걔네들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시간에 너 그냥 홍삼 먹고 건강 걸 비타민 잘 챙겨 먹고 걔네보다 1, 2년 더 살면 돼.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인생에 있어서 딜레이 될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고 시기가 좀 늦어진다 이런 것들. 근데 학벌은 생각보다 꽤 오래 가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인생 전체를 영향을 주진 않지만, 왜냐면, 그렇잖아. 그 이후에는 대학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그죠. 결혼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들은 생기지만, 적어도 20대 초반에, 초중반 이상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벌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자신감 있게 사냐. 네, 왜냐면 똑같은 우리 학교가 좀 되게 애매한 위치거든. 선생님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되게 애매한 위치인 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와 인생 역전이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대로 온 친구가 있는 반면에 막 지역 1등 막 이렇게 수시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정시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성대로 오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두 문제 더 틀려서 근데 문제가 졸업할 때 보면 얘네들이 크로스가 된다는 거야. 똑같은 능력으로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자신감이 다르죠. 아, 나는 되는 우리 지역에 우리 도의 자랑이야.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 걸려가지고 왔던 애는 계속해서 나는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해서 뭐든지 다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결과도 좋고. 근데 계속 입시에서 내가 그때 연고대 갔어. 그때 막 서울대 갔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해서 뭔가 좀그 막을 좀 쳐놓고 그 밑에서만 움직이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는 사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그 매사에 근데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지. 비슷한 능력으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쨌건 지금 뭐 이건 좀 많이 나간 얘기긴 하지만 어쨌건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강조할 것은 절대로 나도 현장에서 이거 다 표시하지 않아요. 다 표시하지 않고 다 표시할 수 없어. 근데 처음에는 다 표시해보세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표시해봐라 안 튀어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많이 체화가 돼 있어서 무의식 중에도 그냥 아 슥슥슥슥 여기가 꺽쇠지 여기가 가로지라고 할 정도가 딱 돼야 시험장에서 나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툭툭 나오지. 이거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아 그냥 저거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러다가 시험장에서 막 멘붕이 온 거야. 그때 선생님 표시해보라는 게 생각이 나서 해보자라고 하면 안 튀어나와요. 예, 그때 그 문장이 뭐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꺽쇠하고 가로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그냥 사다리만 주는 거지. 그 위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도달의 목표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서 봐주세요. 근데 나름 체계를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잘 잡았더라고요. 왜냐면 적어도 수능에서는 리트나 PSAT나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나는 문장들도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다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지금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 나는 기본적으로는 컬러로 표시 안 해요. 왜냐면 컬러로 표시하게 되면 그거는 시험장에 맞지 않아. 네, 시험장에 빨간 펜이나 여러분들 파란 펜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냥 한 펜으로 기호 정도로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웬만하면 밑줄 긋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밑줄을 긋는 친구들도 있고 안 긋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밑줄 긋는 게더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한 손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계속.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은 여기야. 그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문제 볼때 다시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머리가 더 빨라. 예, 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거든요. 더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웬만하면 글자를 가리는 것들은 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체, 그러니까 지문이 있으면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는 좀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주는 거라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요,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되는 애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다 보면 정보에서 다 외울 수 없어요, 우리가. 그죠?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보를 다 외우려고 하면 1문단 다음에 다 날라가. 2문단 보고 있을 때 1문단 뭐였지? 이렇게 해서 다 날라가니까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가? 그거를 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독해 속도를 천천히 해주세요. 네, 독해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아, 지금 내가 독해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그냥 전체 스윽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올 건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멈춰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괄호 같은 경우는 얘는 왜 괄호를 했냐면, 그러니까 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표시를 했지만, 재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좀 독해 속도를 빨리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독해 속도를 빨리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예시하고, 가정? 이런 애들이야.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쭉 얘기해주는 부분이요. 근데 과학기술에서 사실 이렇게 예시 가정 나오면 시험에서 어렵게 나옵니까? 쉽게 나옵니까? 완전 어렵게 나와요. 그치? 3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보기로 해서 나오죠. 네,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줄게 하고 쫙 이렇게 한 문단 얘기를 하면. 근데 너도 알잖아. 이게 지금 3점짜리 나올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도 확인을 해봐. 그냥 문제도 나왔네?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너 지금 이거 외울 수 있냐고.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어차피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체크해 두시고. 얘는 독해 속도를 빨리 하는 이유는요, 두번 이상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빨리 보시고, 아예 보지 말란 얘기 아니야. 과로하고 그냥 쓱 넘어가라가 아니라, 과로한 내용들은 좀 빨리 훑어보고, 오케이, 아, 이런 얘기구나. 근데 문제 풀때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표시인 거죠.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재진술한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라는 말은 핵심 개념들을 얘기를 해주고 지금 이걸 반복해 볼게요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됐다면, 네가 방금 전에 반드시 이해를 했다면, 여기는 아, 그거를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쭉 얘기들을 했지만 이 얘기들 요약하면 결국에 4등급이던 애도 1등급 될수 있고, 그지? 뭐, 사수생이었어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5등급이었던 친구도 1등급 될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근데 그 친구가 말이야. 하고 앞에 되게 길었어, 그지? 네, 뭐, 걔가 5월부터 들었었고, 6월에 어떻게 했다가, 9월에 어떻게. 그거는 욕이죠. 근데 선지에서는 다 물어봐요. 다는 물어봐. 그래서 걔가, 6월에는 몇 등급이었고, 9월엔 몇 등급이었나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지? 아, 얘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올랐습니다. 얘는 1년도 안 돼서 올랐어요.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세부 정보들은 나중에 보세요. 알겠지? 예, 그거로 체크한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예외인데, 예외 문장들은 대괄호를 표시를 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지문에서, 그러니까 꺽쇠가 제일 중요해. 예, 결국에는 꺽쇠를 위주로 내용들을 쭉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꺽쇠로 쭉 가다 보면 예외적인 문장들이 하나씩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물론 단기간에 그렇게 해서 그럼 100%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이 다 1등급이 됐나요? 아니, 단뭐 이런 것들을 체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뭐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근데 그 케이스는 지금 요 내용과 반대되잖아, 예외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한 줄밖에 안 나와. 한 줄밖에 안 나와서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꼭 이거 문제로 내긴 돼. 그러다 보니까 일치불치로 내거든. 일치불치에서도 막 메인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한 4, 5번쯤에 딱 내니까, 이게 있었나? 이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우리는 요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너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잠깐만, 성적이 안 오른 경우를 얘기했었나? 라고 하면 대거를 찾아봐. 반대 케이스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외는 어떨 때 표시하는 게 좋냐면 법지문에서 되게 빛을 발해요. 왜냐면 법에서는 사실은 예외만 체크하다 끝나요. 어떤 메인 정보를 알려주고, 근데 법지문에서는 법은 이런데 단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예외들 케이스를 막 병렬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과학기술에서 나왔을 때도 되게 중요하지. 예, 왜냐면 걔네들은 조건이 붙은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표시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 같은 경우도 표시만 해두시고 문제 풀때 다시 확인하는 거 정도로 봐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꺽쇠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 네, 일단 여기 있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정의예요. 네, 정의인데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요, 네, 네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꺽쇠를 합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근데 선생님이 표기하는 방법들이 그냥 대부분은 평가원이 하는 방법을 따르긴 해요. 네, 평가원에서 이제 뭐 문학에서도 다르게 하겠지만 문학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네모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독서에서는 어떤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갈 때 네모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를 표시하는데, 이게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올 때, 그지? 1, 2, 3, 4, 5번 해가지고 이제 위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나오면, 이게 1문단에 하나, 2문단에 하나, 3문단에 하나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지? 랜덤이란 말이에요. 순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 문항들에서 핵심 키워드가 보이면 그거를 찾기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정의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으면 이 줄에 하나는 정의가 있거든. 예. 네, 그래서 아, 요거 요 라인이구나. 요렇게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항상 전제로 하는 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100% 나올 수 없다가 전제야. 그러니까 분명히 덜덜 떨리는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네가 완전히 이해가 돼서 아, 이거 여기 있잖아, 이게 그냥 슥슥 풀리는 상황 말고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막 스타벅스 이런 데 가가지고 문제 푸는 것처럼 막 시장바닥 같은 데서, 그럼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르거든. 근데 수능 날 비슷해요. 아무리 조용해도 너무 떨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덜덜거리면서도 네모는 보여. 예, 그래서 걔네들 찾아가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모하고 꺽쇠를 했다면 너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지. 아, 너 지금 이거 이해하고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멈춰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들. 네, 뭐 Q&A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물음표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얘가 예전 지문들은 물음표로 써 있어요. 맨 처음에 그냥 이건 어떨까 이래가지고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내용상으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된 거구나라는 것은 지문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Q&A 이것도 뭐잘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NS라고 해서 이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죠. 요거는 과학기술에선 메인이에요. 네. 과학기술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 아니, 아무리 비싼 기술도, 비싼 제품도 그냥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만 못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거든. 어떤 개념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 시대별로 나열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런 통신적 구성인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나온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여서 또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가,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해 가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한 부분들, 아니 뭐 꺽쇠는 사실 다 중요하겠는데, 여기는 이게 왜또 3번이야? 4번에 계산식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좀 달라요. 얘는 일단 노랑으로 할까? 얘는 계산식인데 얘는 계산이야. 똑같아, 원리는. 네. 무슨 말이냐면 P는 V분의 RT 이랬어요. 이거는 네가 봐야 돼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뭘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압력과 부피가 지금 반비례다. 그렇잖아. 예. 온도랑 얘네는 비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각각의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도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얘는 이제 표지어들이 이제 보통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표시를 그냥 직관적으로 화살표로 그냥 바로 하세요. 예, 네, 근데 그게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비례 반비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애라서 얘네들은 꼭 체크를 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시작했어. 자, 그러면 뭐 일몰에 실제 기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알지? 너 중요한 거 알겠는데 지금은 기억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러면 문제 풀 때 다시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 오케이, 여기가 비례다 반비례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뭐에 대한 얘기 하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거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아니 뭐 다 중요한데, 그지? 네, 지금 뭐 다 중요하다고 있는데, 인과입니다. 예, 네, 인과인데, 인과는 사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독해라는 데 있어서, 네, 원인을 C라고 하고요. 컷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 네, 효과로, 이펙트로 봐서. 이렇게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예요. 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쭉 얘기를 해. 그죠? 그래서 막, 얘기들을 쭉 했지만, 그걸 요약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죠? 예. 네, 그니까 결국에는 걔가 성적이 올랐어. 그치? 걔가 5에서 1이야. 예. 네, 4에서 1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근데,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영향을 끼치긴 해요. 근데, 이 전체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기 지금 주제가 뭐겠어?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말의 주제는 뭐예요? 4, 5등급이어도 1등급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 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 이 디테일들을 들어가게 되면 자꾸 이제 독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여기에만 급급하게 봐요. 그래서 세부 정보들을 막 집착해서 보는데 결론은 그냥 이것만 보면 돼. 저 사람이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건 이렇게 성적 잘 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무조건 나와요. 이건 문제에서 나와요. 얘기했잖아. 과로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시험에는 오히려 3점짜리라든가 더 중요하다든가 이런 건데 재진술되고, 그 다음에 이 인과 같은 경우는 똑같이 표시해 놓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표시로 괄호와 꺽쇠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해하실 때는 막상 꺽쇠 위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이 오른 게 왜 때문이라고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면서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 나오겠지만 독해하는 데서는 일단 결과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그죠? 비례 반비례 그 계산식. 그치? 이 부분들 지금 다 다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 부분만 잘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게 한결 쉬워지실 텐데, 조건문입니다. 네, 조건문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표시해 두시는 게 좋은데, if 조건은 뭐냐면, 일부러 내가, 얘는 이제 if라고 이제 표시를 했던 것이,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말로는 가정이긴 가정이에요. 둘 다. 근데 좀 달라요. 얘가 말하는 가정은, 만약 무엇만 하다면, 요렇게 되는 애. 네, 요런 경우에 조건에 따른 결과 표시해야죠. 그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아까 과로에 나왔었던, 네, 가정 같은 경우는 얘는 왜 과로였냐? 라고 하면, 뭐뭐라고 하자야. 그치? 뭐뭐라고 해보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문단단인 거야. 얘는 문장단이잖아. 그쵸. 그게 제일 차이에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만약 무엇 못하면 했을 때는 넘버링 해두시고, 특히 대응되는 애가 나왔어. 대응은 어떨 때냐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100%예요. 200% 나오지.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이상 나와. 그치? 근데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는 그 한 단락 전체야.
그럼 얘는 그냥 한 문제에서 그냥 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얘는 그냥 보기로 해서 낸다고. 그치? 예, 네, 그래서 아예 괄호를 쭉 해두시고 전체를 쫙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얘는 조건문이라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좀 문제 풀다 보면 경제지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시험지 위에 그냥 적어놔도 돼. 왜냐면 이게 되게 전체를 끌고 가는데 되게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죠? 어, 그래서 그런 1, 2문단에서 핵심이 되는 조건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근데 요거를 나타내는 표지어들은 조금 더 있는데요. 뭐뭐하면 요거랑, 그다음에 뭐뭇한 경우, 뭐뭇했을 때, 뭐뭇에 따라, 요거 나오면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선생님도 독해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맨 앞에 보였어. 그러면 나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꼭사를 하죠. 만약이라고 써 있었으면. 그리고 이거 쭉 가서, 어, 여기까지 면이구나.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뭐지? 이자율 상승하면 물가상승률 하락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정리를 해두는데, 얘는 앞에 표지어가 없잖아. 무엇뭇한 경우, 무엇뭇했을 때, 무엇뭇에 따라 이런 애들은 만약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나도 똑같아요. 문장들이 쭉 있으면 쭉 가. 어, 읽고 있어. 한참 뭐, 무거나? 라고 하는데, 무엇뭇했을 때? 이랬어. 그러면 이제, 아, 얘 조건문이구나. 하고, 그럼 이 문장이 어디까지 걸려있던 거지? 하고, 그때 다시 와서 봐요. 예, 요 조건이 당연히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어떤 지문들이 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되게 어렵게 보실 수 있지만,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문들이 다 되게 눈에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표시를 하고 나면, 요것만 나오지 않아. 그 뒤에 또 나와. 그러면, 아, 이거 1번 조건이고, 2번 조건이고, 그럼 딱 봐도 얘 상승하네, 하락하네, 뭐 이런 얘기 나왔어. 투기 크로스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들이긴 한데, 뻔해도 내가 이걸 하기 시작했던 게 너무 신기한 게, 애기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애기들이지, 그치? 이제는 애기들인 것 같아. 30대가 되고 나니까 애기들일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참 귀여운 거죠. 밑줄을 그어라 하면 긋고, 애기들은. 네모해, 동그라미해, 이러면 또 해, 별표야. 얘는 별표 3개야, 2개야. 그럼 또 싹,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 예전에 막, 중요도 막 이렇게 뭐, EBS? 이게 이제 비중이 더 높을 때는, 한 1, 2년 전 이럴 때는, 선생님들한테 누가 A를 줬냐, 누가 B를 줬냐, 어떤 작품을, 이거를 쫓아다니느라고. 예, 네, 그것 좀 달라고. 평가원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표시를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건데,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치? 다 수업을 듣고 나면, 그렇지. 원래 이렇게 읽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렇게 안 읽고 있던 거지. 아, 왜냐면 배우지 않았으니까. 배우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되게 새롭지 않아요. 예, 보시면, 근데, 이제부터는 새롭게 보일 거지. 그냥 지문을 쭉 읽다가, 정말, 아,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꺽쇠. 그 다음에 괄호 같은 경우는, 네, 괄호 뭐, 얘는 많진 않은데, 아까 했었던 그 예시 과정, 네, 얘네들이 있고요. 괄호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재진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예시, 가정,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계산 말고 계산, 아, 계산식 말고 계산을 하고 있다. 또는 구체적 수치. 무슨 얘기냐면, 몇 년도 막 이렇게, 아니면 뭐, 모레 뭐 실제 기체에서 이렇게 나와서 뭐, 그랬을 때는 수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애들 나오면 동그라미 해두세요. 시험에 나올까? 나와요. 그거 낸다니까? 근데 내는 거 알고 있는데 못 외우겠어. 예, 네, 그러니까 체크만 해도, 예, 네,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예. 네. 이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앞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가 있어. 그러면 걔는 괄호를 해두시고, 어떤 내용을 받아오고 있는가? 이거를 잡아가시면 되죠. 그게 이제 부연이라고, 네,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과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중에서가 아니라 일단 지문 전체에서는 구분하려고, 네, 그래서 여기를 괄호를 해두시고 결과를 꺽쇠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설명들 전체예요.
상세히 다 설명해 놨어. 근데 다 설명해 놔도 이상하게 텍스트로 설명해 놓으면 이걸 또 이해를 못하고 한참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뭐 얘기들로 쭉 설명을 해 뒀습니다. 예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큐즈어들이 뭐 다만 단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들 나오면 그때 그냥 대괄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7페이지는 뭐냐면요. 얘는 지문에 대한 가이드라고 하면 7페이지는 선지에 대한 가이드야. 선지. 선지도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지만 답이 될 때 그냥 눈알을 굴리는 게 아니야. 답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표시를 해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뭐 논리부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요런 경우입니다. 본문에서는 있다라고 했어. 근데 선지에서는 뭐라고 해?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쉬운 케이스이고요. 어떤 개념이 있을 때 A와 not A로 이렇게 이제 반대로 표시하는 것들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체불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역전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인과가 그죠? 얘 때문에 얘가 도출된 거야 라고 본문에 써 있었어 그지? 근데 이걸 가지고 둘을 바꿔 놓는 거죠. 예, 그래서 B 때문에 A가 됐어 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이럴 때 의문사를 당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의문사 당했다고 의문사가 아니라 맨날 그렇게네.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확실히 괄호와 꺽쇠로 표시해 놓으라고 하는 게 누가 결과고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자체를 기억을 하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 틀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치? 그리고 이제 당연히 원인 자체가 틀리게 될 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벌어진 게 아닌데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쓸 때 있잖아. 그치? 물론 또 원인은 맞는데 결과를 잘못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인과 관련해서는 고난도 문제 나올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좀 잘 고려해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안 알려줘도 네가 찾아. 그렇잖아. 아무 생각 없이 봐도 그냥 틀리네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틀린 애가 안 보여요. 글자가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의 순서를 바로 잡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왜곡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제 카테고리 범주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보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큰 예시들을 주는 거지.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지문이었으면 A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래놓고 이제 진핵세포에는 그러면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는 다른 애들이니까 진핵세포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고세균이고 뭐 바이러스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할 거고 예시로 해서 B에서도 원핵세포에서도 또 예시가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 걔네들을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같은 얘기니까. 예.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어떤 학생들도 보면 저번 주 신입생이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와 선생님 저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틀렸던 게 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 나누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보면 인문에서도 그렇고 과학기술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이 한 개념에 대해서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왜냐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바이러스라는 말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예문으로 그냥 한번 딱 나오면 기억도 안 나거든. 예시 그냥 하나로 뭐 바이러스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 진핵과 원핵 얘기는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 문제 선지로 갔을 때 진핵 원핵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문제는 당연히 누굴로 내겠어? 좀 더 구체적인 애들로 내겠지. 바이러스는 뭘까? 이러면 바이러스를 막 찾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일단 얘가 진핵인지 원핵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카테고리의 특징 전체는 또 뭐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케이스고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어떻게 두 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진행 얘기를 해놓고 원액으로 내용들 매칭하고 그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크로스 했을 때 제일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선생님이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거의 없어요. 네모는 아까 정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어떨 때 하냐면 인물 정도? 정도밖에 안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것 때문에 동그라미는 얘네들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항상과 반드시 모든은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되게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동의어인데 얘네들은 당연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항상 반드시 모든이라고 하면 얘네는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야 돼요. 그치? 100%야.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선지에서는 꼭 뭘래? 예외가 있어. 그치? 응, 그렇게 낸다고요. 본문에서 굳이 이렇게 리트지만 보면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리트나 PSAT나 좀 어려운 시험이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한 번씩 안 잡아줘. 근데 우리한테는 야 여기 100%라고 어? 이거 문제 낼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럼 제발 동그라미 좀 해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나는 문제를 풀고 다시 오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 풀고 다시 오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 국어 선생님은 사실 오타에 되게 민감해요. 네, 오타에 되게 민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오타 있어요 이러면 진짜 오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주 막 270페이지 막 이런 교재 그래서 막 한 달이면 1000페이지가 넘는데 오타가 없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글자 하나만 틀렸다라고 해도 그게 되게 가슴에 막 비수같이 막 이렇게 꽂히가서 왜 놓쳤을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도 몇 번을 봐도 내가 쓴 거는 내 오타가 안 보여. 네. 그렇잖아. 그래서 검수를 많이 돌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봤다가 저 사람도 봤다가 저 사람도 봐야 다 다른 오타를 잡아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첫 번째 보고 나서 두 번째로 보잖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제대로 잡아놔야 돼요. 제대로 표시를 해놔야 두 번째 볼 때 보일까 말까. 그래서 얘네들은 읽을 때 그냥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예. 네. 아,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나올 거거든. 대부분은 나와. 나오니까 써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해두시고 오케이 저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라고 받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이라는 말은 조화는 보이지만 단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도 마찬가지. 얘는 예외를 인정을 해요. 그치? 근데 본문에 이렇게 써놓고서 선지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그치? 우선 본문에 이렇게 넣고 선지에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쟤네들. 아 그리고 여기다가 만과 도도. 만은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는 공통점을 이야기해요. 그치? 그래서 만이나 도가 있으면 그 단어 전체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얘가 걸려있는 단어 전체. 그치? 그래서 뭐만이냐? 뭐 도우냐 선제 귀신같이 돼. 괜히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왜냐면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평가원도 이제 거의 잡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보통은 그 전체 지문들을 해서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줘도 윤문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스럽게 이걸 전체를 문장을 다 다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그런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신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는 이렇게 완전히 리트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변형되고 이러지 않는 것이 네, 이런 가이드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으시고요. 5번은 그냥 완전히 생뚱맞은 이거 아예 본문에 없는데? 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오답인 경우 뭐 이렇게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네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 뭐 왜냐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선생님 독해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하나만 하고 좀 쉬어보죠. 문장 일단. 문장 독해를 지금 이제 8페이지, 9페이지는 좀 이따가 분석하면서 여기에 무슨 설명인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문장은 어디냐면, 바로 키트 지문하면 좀 토나올 테니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여기 예 1번을 읽어보세요. 그냥 뭐 표시를 해도 좋고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일단은, 예전하고 요즘하고는 좀 독해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선생님이 이제, 뭐, 요, 구조 독해를 좀 기반으로 이해하는 방법들, 요거를 한 14년도, 15년도, 이때부터 또 계속 했었어요. 대성 들어갔을 때부터도. 그래서 그때도 아예 표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가 지문이 여기가 지금 처음, 중간, 끝이고 하면, 모든 지문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이제 비율로 따지면 이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간 부분이 당연히 내용이 많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의 독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라. 이 얘기를 한 14년, 15년, 16년도까지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17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지문의 사이즈가 아예 다른 거야. 그치? 이때만 하더라도 14년도는요, 심지어 문제가 두 개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기출 문제들 보다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돼. 지문이. 그래서 과학 지문 보면 여기 두개 있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오답률은 되게 높아요. 왜냐면 애들이 그냥 버리거든. 아유, 두개안 풀어. 이러고 그냥 두개 넘겨버려서. 오답률은 당연히 높은데, 그리고 이제 난이도도 있고. 얘는 생각을 해봐봐. 지문이 이렇게 짧으면 이거밖에 안 되는데, 1문단에 모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병렬적 구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게, 자, 이거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나왔지.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예전에 좀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이. 근데 그게 너무 짧으니까, 처음에 소개를 다 해줬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목표가 아닌 거야. 예, 이때는 그냥 빠르게 제일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다 보여주자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요, 일부러 지문이 얼마나 긴데, 독서가 6문제가 나온다니까? 이걸 다 채우잖아. 우주로는 문제가 한 바닥이었어요. 그렇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모셨을 때,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문을 한 바닥을 다 채울 때는, 그냥 채우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두 개를 막 합친다거나, 그지? 어떤 개념들을 계속 변화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 얘기를 계속 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지문을 넣고 막 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1문단에 모든 정보들을, 자, 이게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됐었지라는 것들을 한 번에 다줄 리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고 난 다음에는 1, 2문단에 대한 얘기들보다는 3, 4문단 이하의 내용들이 사실상 지문 전체를 끌고 가. 그리고 문제에서도 6문제면 5문제를 차지하게 되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본인들이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아직도 1문단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안 중요하다가 아니야. 아니,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1문단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다 씹어 먹어서 다 봐야 된다. 아는데, 그러면 1문단도 씹어먹고, 2문단도 씹어먹고, 3문단도 씹어먹고, 이러면 언제 다 봐? 그러니까, 이게 실전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게 사후적으로, 이거를 다 봤어야 돼, 네가. 근데 다 보지 못한다니까? 내가 이걸 왜 만들었겠어? 시험장에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독서가 강한 친구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가 맞춰서 그게 다 보이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나는 계속, 예, 아니, 그게 아니어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주의인 게, 나도 독서를 잘 못했었고, 독서에 대한, 뭐, 이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싫었어. 왜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가르쳐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보니까 되게 거꾸로, 그러니까 공부를 빡세게 하고 나니 독서나 문법이 훨씬 쉬운 거예요. 예, 얘는 명확하게 떨어지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나는 표시하면 전체 다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금두뇌인 선생님들과 가르치는 게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나도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문단에 너무 힘을 주지 않아도 돼. 왜냐면 중요한 문장이면 지네들이 반복을 해요. 예, 두번 이상 나올 거고, 세번 이상 끌고 갈 거고, 2문단에서, 1문단에 나왔던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아가냐. 예, 여기 연결되는 거, 그래서 그 정보 중에 어떤 거를 요약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막상 전체 읽고 나면 1문단 한마디로 요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아, 물론 걔가 전체를 통과라는 그런 주제는 될수 있는데, 그걸로 문제 다못 풀어. 예, 실제로 문제를 푸는 애들은
귀에 밀도가 빡빡하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시간은 거기서 써야 돼. 예, 근데 괜히 여기서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여기는 오히려 날려 있는단 말이야. 그리고 막 문제 풀 때 막 왔다 갔다 하고 네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맨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요거예요. 핵심 주어와 핵심 서술어라고 했는데 첫 문장이야. 맨 첫 문장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아니 중요한데 중요한 거 알아도 까먹어. 알아도 까먹는다고. 너 이거 지금 외워봐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였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이 중에서 골라갈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가져가자고. 그리고 그 중에서 네가 고른 것이 진짜 맞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가져가도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독해하는 것들이 좀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독서가 겁나지 않기 시작하고, 겁나지 않았으면 끝났어. 예, 아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표시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읽으면 되지. 머릿속에서 꺽쇠며 보면 이게 그냥 떠오를 정도가 되면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너무 길어.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가 한 문장이야. 물론 한 문장은 아니죠. 끊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끊어서 보세요. 좀 쉽게 쉽게. 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세 문장으로 끊어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 중에서 버려도 되는 문장이 있을까? 1, 2, 3번 중에. 근데 이러면은 지금 사실, 네, 좀 모순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표시를 다 하게 됐던 것이, 그게 지문이 짧건 길건 간에, 첫 번째 문장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전체가 다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3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고, 그 3점짜리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치불일치 이런 애들은 지금까지 안 냈던 부분에서 그냥 내는 거거든. 랜덤으로. 어휘 문제? 어휘 문제도 지금까지 안 냈던 문장에서 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보면 한 문장도 다 빠지지 않고 4개. 아까 얘기했죠. 예외 문장까지도 안 내잖아요. 그치? 그거 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빽빽하게 내는 게 수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정보는 저렇게 전체를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걸러내는 건데, 얘는 모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문장에서 지우라며. 그치? 지울 게 없다고 해놓고. 유일하게 하나 지울 게 있어요. 뭡니까? 요거예요. 3번. 얘 왜 지울까? 이게 왜 지울까요? 지문을 읽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쵸? 독서는 배경지식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배경지식 얘기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 그런 배경지식들, 그러니까 같은 제재들을 묶어서 풀어보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게는 절대 내지 않아요. 그치? 근데 얘는요, 지금 우리가 사전하고 있는 거 모르잖아. 그치? 이 문장 안 읽어도 몰라요. 어차피. 예,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 문장은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너도 어차피 모르잖니?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이 두 개 중에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 여기 보였다. 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조건문이잖아 라고 해서 뭐뭐 하면 여기에서, 그지? 네, 여기에 보였을 거고. 나도 처음엔 몰랐어. 만약이라고 안 써 있었으니까. 근데 뭐뭐 하면 했으면 그때 꺽쇠인 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걸리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 찾아야 돼? 그에 따른 결과 문장 찾으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이 안에서도 지금 사실 이런 조건일 때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했으면 뭐가 중요해? 결과를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2번 문장이 핵심인데, 그렇다고 또 2번 문장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다의 포인트는 뭐가 중요해요? 지구가 중요해, 시계 반대 방향이 중요해, 빠르게가 중요해, 자전이 중요해. 네. 핵심 주어와 서술어라도 파악을 해보세요. 그럼 뭡니까? 지구는 자전하고 있어. 그치?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는 세부 정보예요. 이러이러이렇게 어떻게 자전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네가 머릿속에 저게 어차피 기억이 안 날 거거든.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 이런 거 기억 안 날 테니까, 일단 지구가 자전한다는 얘기구나.
라도 잡아가라고. 네, 그거라도 잡아가세요. 근데 네가 지금 제대로 파악했어요. 왜? 그건 두 번째 문장이 나와 있어. 이세 개의 포인트가 있었던 문장이었지만 두 번째 문장 시작이 뭡니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얘밖에 안 받아봤잖아. 그치? 그것도 이거밖에 안 받아봤어. 지구의 자전. 그쵸?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아예 알려주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장은 일단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봐봐. 라고 해서 알려줬다고. 그치?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너무 많은 포인트들을 이상한 데다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럼 머릿속에 다 날아가게 되지. 그치?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읽자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라고 했어. 그러면 또 손이 움직여야 돼. 얘 때문이잖아. 원인이죠. 그치? 네.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는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결과, 현상 중에 하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해를 하고 갑시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죠? 네, 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는 애가 있다면 좀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 됐네요. 그지? 됐어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라고 했어. 오케이. 전향력은 당연히 네모를 했을 텐데. 그쵸? 네. 정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 문장 맞아요? 이러면 소름이야. 근데 지금 문장 순서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야, 애들이. 예. 근데 지금 여기 워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순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지. 또 다른 원인이죠. 그쵸? 또 다른 원인인 거야, 전향력. 근데 지문 순서가 그냥 슥돼 있으니까 슥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예. 근데 제발 멈춰서. 인과는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치? 이게 순서대로 써 있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일단 이것 때문에 이게 도출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것에 얘도 영향을 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네들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를 중요하다면 잡아줄 거고, 아니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일단 그 와중에 정의는 있었으니까 전향력 요거는 네모는 해놨어야지. 네, 시험에는 얘는 나오고 선지에서 이게 메인이 돼서 나오긴 할 거예요. 정의는 없으니까. 그치? 네모 해두시고. 이 문단을 보시면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엄청 중요한 게 나왔네. 그치? 뭐? 얘가 진짜 큰 원인이었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얘가 나오게 된대. 그치? 보이네, 화살표가. 이렇게. 그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전향력이고, 그 전향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가,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가 됐어야 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읽었냐고. 그게 돼야 돼. 그죠? 이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지금 괄호하고 꺽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괄호하고 꺽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받으시면 되지. 일단 1문단 요약하고서는 일단 요렇게 됐어야 되는 거고, 그 정답이 2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던 겁니다. 구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했어요. 자, 정이 쭉 있지만 일단 포인트는 뭐라고?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건 지구의 둘레입니다. 이게 정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설명들이 쭉 있는데, 그거는 네가 이해하기 전에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길고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이랬는데, 그지? 네, 가장 길고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얘는 왜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보통 화살표가 거꾸로 표시될 때가 있어. 그래서 선지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눈만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네가 생각하기 전에 표시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사실 별 얘기는 아니야. 지구가 있어. 그치? 아, 지구가 어디가 제일 뚱뚱하겠어요. 당연히 적도가 제일 뚱뚱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적도가 가장 길고. 네, 둘레 사이즈는 적도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했습니다. 짧아지네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쵸? 그 얘기 한 거야.
그지. 그다음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했어요. 이번에 보이는 포인트 뭡니까? 지구의 자전 주기가 보이고. 그다음 또 보이는 단어 뭐 있어요? 속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나머지 얘네들 표시하는 것들이야. 그죠? 네, 뭐 어디가 가장 빠르고 뭐 이런 것들. 아니 물론 선지로 나와. 걔네들이 나와. 비례 반비례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아니, 뭘 묻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냐. 그래, 네가 이해를 하지. 안 그래? 자전 주기라고 했어. 자전 주기가 뭡니까? 사이클이죠. 하나를 도는 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한 사이클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요것도 표시해주세요. 상관없이라는 표현. 네, 상관없이 이런 단어는 역시 아까 항상 반드시 이런 애들처럼 중요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사이클은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함으로 했어요. 이것도 또 뭐야? 원인이죠. 그치? 네, 얘네들이 지금 다 똑같으므로 이건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 속력이 나옵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한번 도는 텀이나, 얘가 한 바퀴 도는 텀이나, 똑같대. 그지? 그 사이클이. 그러면, 당연히 속력은 거리가 다른데, 그죠? 얘네 사이즈가 다른데, 돌아와야 되는 속도가 똑같대.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여기는 천천히 와도 되고, 그죠? 얼마 안 돌아다녀도 되니까. 근데 얘는요, 죽어라고 달려야지. 같은 시간에 도착하려면, 그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속력은 당연히 저위도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제일 빠르게 되고 적도에서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점점 느려지게 돼서 맨 위에서는 그냥 0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죠?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표시는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머릿속엔 다 남았잖아요. 그치?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을 하고 그 전향력 때문에 물체 운동량이 치우치게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구에다가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구 둘레 사이즈가 있는데, 얘가 그 자전 주기 자체는 다 동일하다. 그지?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적도가 제일 뚱뚱하고, 위로 갈수록, 적어지지만, 사이클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속력에서도 차이가 생겼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가는 게 쉽지 않아. 특히 과학 지문일 때, 기술 지문일 때, 보자마자, 이렇게 하지. 근데 수능은 모의평가에서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그게 돼야 돼. 보자마자, 내가 화작은 이렇게 지금 접근해야 돼. 뭐 이제 화작 없는 선택이니까. 그러면 독서에서 과학 지문이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일문다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잡아가야지. 이거를 아예 그 시그널을 잊지 않으면 완전 멘붕으로 그냥 읽은 거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면서 맨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러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네가 지금 어떤 문장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뜯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사실 오늘 특강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네, 그 뒤에 이제 문장들 전체를 좀 계속 볼 거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저거 기호들 네, 같이 볼까요? 자, 이제 98페이지를 볼 텐데 여기 보기 앞서서 8페이지 설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8페이지에 설명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고난도 독해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긴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문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베이스 구조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구조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의 길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달라진 것이 최근의 수능의 경향에 좀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별로 체감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사실 30문항에서 34문항으로 늘어나는 거 엄청나게 큰 비중인 거고 그랬을 때 사실 그렇잖아. 4문제였다가 6문제만 돼도 이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항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독서랑 문학에서 굉장히 좀 비중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그쪽에서 좀 다뤄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뭐 화작이나 언매 이슈가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화작 언매는 그냥 문법 자체가 워낙 이제 어려운 파트니까
엄매에서 화작으로 가기 힘들고, 화작은 뭐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엄매부터 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만, 그러니까 말은 할수 있는데, 그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둘의 밸런스 차이를 둔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수능이야,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에 수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라서. 왜냐면, 사실상 이제 화작은 그냥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엄매도 비슷하게 나와도, 그래도 엄매가 훨씬 어렵거든. 예,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아유, 그래도 뭔가 화작이 조금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엄매를. 근데, 와, 역시나 너무, 높았다. 이렇게 돼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아무도 선택을 안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변별을 주는 것보다는 독서랑 문학에서 주는 게 얘가 공통 과목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출제자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출제자라면 굳이 거기서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공통에서 어렵게 되면 뭐 그거 가지고 욕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제 독서 문학에서 이제 15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는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공중파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예, 공중파 보는 사람들 거의 없고 이제 케이블을 본 거나 근데 사실 케이블도 거의 안 보고 보는 채널 몇 개만 보고 이제 TV나 이런 것들보다는 유튜브를 또 많이 보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뭐 유튜브도 자기가 이제 원하는 채널들을 골라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성에 있어서 이제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읽고 뭐 듣고 말하고 쓰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고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하는 것.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소통이 들어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전한 형태인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텍스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독서의 교육 과정의 특징을 보시면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의 경향인 건데,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지문이 짧았던 시절에는, 네, 이 정도일 때는, 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1문단에, 내용을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분배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갔었고요. 아니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네.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뭐 슈퍼문이나 뭐 이런 질문들도 보시면 맨 처음에 질문을 해요. 아니 달이 팽창할 수는 없잖아. 얼마나 무서워, 그치? 달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볼때 보면 뉴스 나올 때 있잖아요. 슈퍼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 막 뉴스 나오고 제일 커 보일 거다, 오늘이. 그럼 달의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왜 어떻게 어떤 날은 제일 커 보이는 날이 있냐? 이 얘기를 맨 처음에 질문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는 거죠. 이 이유는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로 먼저 답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뭔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타원이니까 좀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고 약간 그런 건가 보다라는 느낌이 오잖아.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달 얘기를 쭉 해. 네. 그리고 그러면서 지구 얘기를 또 해요. 예, 근데, 달이 이해가 됐니? 그러면 이제 지구도 이해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지구 얘기로 가는데, 사실상 그 지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지구의 공전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똑같은 예를 들어준 거지. 너네 달 봐봐. 달이 이렇잖아. 어? 평소에는 사이즈 이런데 좀커 보일 때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이해했니? 타원이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막 설명을 하다가 이거 이래.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근데, 그럼 이해 다 됐으면 이제 지구도 이해해봐. 라고 하면 이제, 아, 원래 지구 얘기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사실상 제일 어려운 문제 여기 이제 나와요. 그래서 개념들을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받아서, 예, 내용들을 이렇게 간 거죠. 물론 이 안에서 또 베이스 구조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인데, 최근의 구조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 있어. 질문 맨 처음에 했어. 그러면 갑자기 말을 돌려요. 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 A가 아니라, 아니 뭐 이거는 그 A, B는 아니었지만 S.M.이긴 하지만 아니 B라고 합시다. 뭔가 새로운 얘기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 왜 하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네, 내용들이 사실은 뭐 여기서도 그 작은 베이스 구조가 있어서 이제 아까 장충 얘기들 했지만 뭐 그런 얘기로 디테일을 가는데 일단 그거를 차치하고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답변을 하면 되는데 딴 얘기들로 그냥 개념적인 얘기들을 시작을 하는 거야. 뭐 장축은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얘가 타원에서 뭐 지름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러다가 한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앞에 했던 얘기들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네, 여기에 있던 얘기들이 지금 쭉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 얘가 지금 베이스 정보였었구나. 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깔아준 거구나. 질문이 길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내용들을 넣어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이해해봐 라고 해서 답을 맨 밑으로 깔아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지어가 선생님 왜 베이스라고 했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래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걸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 순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꾸로 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바로 받지 않았을 때는 끊어두시고 그럼 다시 1문단인가 보다. 그럼 1문단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핵심 주어와 서술어라도 일단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지구 자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여긴 타원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쭉 듣다가 타원 얘기하는데 갑자기 달 얘기를 하네. 이 얘기 지금 이렇게 붙이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잡아서 그다음 끌고 내려와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지문을 까먹지 않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문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문단별로 요약하는 친구들? 그게 이제 독해를 잘 못 배웠을 때, 그리고, 좀, 뭐라고 하지? 그냥 집 근처 학원을 다녔을 때. 예, 선생님들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인데, 이거라도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 읽을 순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자꾸 학생 탓을 하는 거야. 이거 봐, 지문. 너 지금 요약했잖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지? 네, 알아요. 근데 왜 틀려? 그럼 난 잘 가르쳤는데. 너 왜 틀려?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건 지가 잘못 가르친 거죠. 학생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거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 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가고 있다? 그거는 지금 독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요약은 잘했어도.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서 보시면 네 그게 베이스 구조인 거고요. 여러 가지 상호 텍스트성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렇게 지문 하나일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미토콘드리아 지문도 이야기했지만 뭐 인문하고 생물을 합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 핵심 정보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 15개정 교육과정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점점 지문은 글쎄요 나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정도 사이즈로 계속 유지는 할 것 같고 물론 더 늘어나는 건 좀 힘들고요. 한 페이지가 사실 맥스일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독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지금 98페이지 다시 오시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것이 문과 친구들한테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읽으면서 계속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정보를 남기고 있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따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일단 앞부분에 내용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자르고 한 거야.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했어. 그러면 쭉 읽다가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걸 본 순간 아 얘가 지금 질문이구나. 요렇게 꺽쇠로 표시한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에 대한 답변은 어디 있을까? 요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보니까 팽이와 같은 물체의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자 여기서 핵심 주어와 서술어 찾아봐 라고 하면 저것만 이야기를 해요. 물체의 각 운동량
근데 저 워딩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저 워딩은 독해 안 배운 애들도 보여. 고1짜리 애들도 보일 거고요. 그냥 질문 이거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 보인다? 이것도 보일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포인트. 일단 처음에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괜찮긴 해요. 예, 뭐 뒤에 문장들 보면서 확인해도 되니까. 근데 적어도 저것만 잡으시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표현이야?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답변이 나타나는 문장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해요. 왜? 지금 보시면 그 뒤에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라고 했어. 이거 답변이에요? 아니거든. 이게 답변이 아니야. 바로 다음 문장에 답변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치?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지금 몇 번째 문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답 어딨어? 예.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 운동량은 각속도 곱하기 회전 운송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요. 그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았어야 되냐면, 내용상으로도 이해하면서 찾았어도 되는데, 얘는 지금 사실 되게 직관적이죠. 왜?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으니, 그럼 답변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답변이잖아. 안 그래? 근데 지금 네 번째 문장 뭐라고 돼 있습니까? 표현한다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나타낸다라고 썼을 뿐이야. 나타내는 게 표현하는 거지 뭐야. 그치?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잡혀야지.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체 각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네, 그래서 회전 운동에 물체의 각 운동량은 해서, 네, 지금 똑같이 나와 있고, 각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입니다. 라고. 이걸로 나타냅니다. 라고 했던 거야. 네, 이걸 잡아가야죠.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네, 베이스예요. 여기 지금 베이스 정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질량 요소에 대해서 일단 괄호로 쭉 빼두세요, 베이스로. 네. 왜냐면 지금 아예 다른 얘기잖아. 각 운동량에서, 운동량? 뭐 이런 얘기야? 아,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진 얘기를 해. 이거 운동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끊어두시고, 질문을 읽다가, 지금 이거 답인가? 라고 했는데, 아니네. 아, 저거 베이스인가 봐. 라고 해서 끊어두시고, 어디까지 끊길지는 봐야죠. 어디까지 끊길지는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일단은 봅니다. 팽이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팽이가 있고, 그치? 네. 알갱이들로 쭉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렇다고 볼때 했어요. 조건문이지, 그지? 네. 그러면 그 결과는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질량 요소다라고 했어. 아, 쟤네들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부르는구나. 아직은 Q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그죠? 그럼 계속 읽어봐요. 이 질량 요소. 이그저 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그지? 예. 이그저 나오면 문장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이 질량 요소 하나 말이야. 요거. 자,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 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 운동량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점 뭡니까? 아, 지금 각 운동량 얘기를 했네. 얘 베이스 맞네. 그지? 연결해서 올라가시면 되죠. 벌써 끝난 거지. 각 운동량 얘기했으면 이제 답변하려고 하겠죠. 안 그래? 그러니까 한참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가 왜 얘기했냐면 앞에 네가 아까 각 운동량 어쩌고 했잖아.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해서 다 더해도 되지만 그냥 전체 사이즈로 계산하는 거랑 사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그냥 베이스 정보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고요.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치? 근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야, 지금 요거는 베이스 정보고, 그래서 메인은 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각 운동량은 그렇게 하나하나 구해서 전체를 다 합하든, 아니면 그냥 하나가 띵 하나 있든, 뭐 그냥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면 돼. 자, 여기도 지금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봤더니, 이제 본격적인 답인데, 왜 각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 여기에서 각속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식이 나왔으니까 중요는 하죠. 여러분들이, 식이야, 라고 반응하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반응하라고 했던 것은, 아,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비례관계구나. 또는 얘가 고정값이면 얘네 반비례관계구나. 라는 거를 보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계산하라가 아니야. 알겠죠? 계산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가 이런 곱셈으로 비례나 반비례로 표현이 가능한 애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사실 여기서도 팽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긴 했는데, 나는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별로 눈에 안 들어오긴 했어요. 팽이와 같은 물체라고 했을 때는. 근데 그 얘기를 재진술을 줬잖아. 그치? 예. 팽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같은 얘기를 해줬다고. 이게 뭐야? 대문자애랑 소문자애예요. 같은 카테고리. 말을 바꾼 거라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선지에는 팽이라고 내겠어? 회전운동이라고 내겠어? 나 같으면 회전운동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일 것 같아. 팽이는 되게 직관적이잖아. 그치? 아니면 둘 바꿔도 상관없어요? 얘를 선지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동의어로, 그지? 같은 카테고리를 묶어서 보는 연습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직선 운동도 있고, 그쵸? 예, 네,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독해가, 이렇게, 아까 뭐 선생님 계속 강조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웬만큼 그냥, 1문단도 그렇고 첫 번째 문장 내가 모르는 문장들이 쭉 나왔을 때는 그냥 보세요. 그냥 너 이런 거구나. 지구 자전한다는 얘기구나. 이러고 쭉 보는데 근데 중요하면 지가 매달릴 거야. 예. 근데 여기에서는 말이에요. 이때는 말이에요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서 진도를 안 나가고 그냥 이러한 뭐 따라서 그 결과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안 넘어가고 자꾸 오는 경우가 있어. 얘 중요하다는 표시야. 그치? 그때 보는 거야. 이것만 본다고 바로 각속도 회전관성 별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각속도는 하면 그때 네모하는 거지. 정의 얘기하네? 라고 해서. 그때 가져가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보니까 회전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구나라고 해서 봤는데 얘도 이해가 안 되면 그죠? 핵심 주어 서술어라도 봐야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회전하는 각이다 이런 거야. 이름이 속도인데, 근데 정의가 각이야, 각도야. 그러니까 문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 저건 뭐야? 이러면서 나는 계속 혼란스러웠었어요. 근데 혼란스러워도 괜찮아. 왜? 중요하면 지가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믿고 넘어갔어.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나옵니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내듯이 회전관성은 해서, 벌써 회전관성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닥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어쨌건 회전관성에 대한 정의가 지금 쭉 나와요. 회전관성은 회전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낸다 했어요. 근데 지금 정의가 각속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정의 안에서 정의를 또 내포하는 경우는 여러분 같으면, 그죠? 지금 회전관성의 정의가 뭐로 들어가 있어?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건 이랬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 그치? 여러분 같으면 문제를 낼때 회전관성을 내겠어요? 각속도를 내겠어요? 당연히 회전관성을 내죠. 왜? 그럼 얘는 회전관성도 물을 수 있고 각속도도 물을 수 있으니까. 회전관성의 정의 안에 각속도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평가원에서. 일단 이거는 잘 잡아두시는데, 그러니까 난 지금 각속도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포함해서 회전관성까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더 막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근데 문장이 너무 많아. 즉, 회전체 회전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회전관성 같은 경우는요, 문장이 3개예요. 그치? 이거를 크게 ABC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A라고 하듯이 라는 문장이 있고,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내듯이 여기요. 회전관성은 이걸 나타낸다. 이거를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B이다. 라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즉이라고 했어요. C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지? 크게 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그죠? 크게 보라고 제발. 세부 정보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 지금. 이게 미시예요. 이 정도도 미시예요. 미시 독해가 단어 보라는 게 아니야. 아니, 단어 하나하나 보면 좋은데, 어느 천년에 보고 있냐고. 시험장에 그거 못 한다니까? 미시 독해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서.
ABC 중에서 여러분들이 없애도 되는 문장. 없애도 되는 문장. 아니면 두 개를 묶는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묶으면 될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여기서 끊었거든. 마침표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아까도 전향력 할 때도 순서대로 읽지 말라니까. 인과관계 같은 경우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사실상 끊는 것은 네, 나 같으면 여기서 끊을 거예요. B하고 C를 묶고 A는 사실 버려도 됩니다. 왜냐면 비유예요. 비문학이죠. 유추가 들어가 있는데 유추 쓸수 있어. 비문학에서도.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얘 지금 예로 든게 뭡니까?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우리한테 직선 운동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팽이 얘기하고 있고 회전 운동 얘기하고 있어. 근데 직선 운동이 왜 필요해? 왜 필요했냐면 쉽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야. 야, 너네 직선 운동에서도 물체 속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 그거 이해할 수 있잖아. 이렇게 달리다 보면 멈추는 거, 그 힘든 거, 그런 것들 있잖아. 회전 관성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직선에서 이해했던 걸 이제 회전으로 이해해봐봐. 라고 해서 온 거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보시면 즉이라고 묶였어. 그럼 뭐야? 가운데 이렇게 묶인 거죠. 그치? B하고 C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랬을 때 B하고 C 중에 더 어렵고 더 관념적이고 조금 더 추상적인 얘기가 들어간 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B예요. 그치? 여기가 어려우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더 쉬운 얘기죠. 얘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겠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 그죠? 되게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데 그 논리를 얘기를 해줘야 그때부터 보여. 그렇네. 그치? 여기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회전관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방금 전에 눈에 안 들어왔어. 회전관성은 회전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래. 각속도. 그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각속도도 이를 회전하는 각이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각속도가 빠르다, 각속도가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 아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치? 그게 지금 빠르냐 뭐 어쩌냐 이런 느낌이 아예 안 오잖아. 그치? 근데 이제 올수 있어요. 즉 회전체 회전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동의어가 나왔네. 뭐래? 회전 속도야. 각속도를 A로 보자면, 그치? 그럼 얘는 소문자 A가 됐네요. 그쵸? 같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해하면 되지. 회전 속도에 대한 얘기로 가면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빨리 돈다는 얘기야, 느리게 돈다는 얘기야. 아니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빠르다는 얘기고 회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 느리다는 얘기야. 근데 각속도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다고. 각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러고 있을 텐데 이제 그냥 그거 회전 속도로 똑같은 얘기야라고 하면 당연히 더 쉬워지죠. 문제로는 뭘로 내겠어? 이게 이 밑에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이제 한참 뭐 김연아 선수가 나왔을 때여서 공중 동작할 때는 이렇게 몸을 팔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최대한 그 표면적 자체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지?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전을 많이 하는 게 목표잖아. 그지? 얼마나 공중에서 몇번 도냐. 이거 가지고 전 세계 금메달이 되냐, 마냐, 이거니까. 세 바퀴를 도냐, 세 바퀴 반을 도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회전 속도, 각속도로 계속 이제 용어를 바꿔가면서 써요. 그리고 이제 착지할 때는 손을 이렇게 펼쳐서 회전 속도를 천천히, 예, 그렇게 해야 실수가 없어지니까 착지할 때 속도를 좀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그 수영 선수, 다이빙 선수를 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를 뭐 A로 두고 여기 뭐 기억으로 두고 니은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그럼 기억에서는 당연히 회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입수할 때는 또 천천히 들어가야 될 거잖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당연히 이거를 이야기할 때 문제 선지로는 회전 속도로 나왔겠어? 각속도로 나왔겠어? 당연히 각속도로 나오죠.
그지. 그래서 카테고리 변조를 해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봐도, 딱 봐도 쉬운 단어는요, 별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난이도 높이는 게 되게 쉬운 일인 거야. 낮추는 것도 쉬운 일이죠. 여기서 그냥 애들 거저 주자. 여기서는 하려면 이 얘기 쓰면 돼. 그럼 애들 입장에서도 이 지문이 이해가 된 애들은 그냥 바로 답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지문이 이해돼도 용어가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각속도란 단어는 계속 튕길 수가 있거든. 그런 애들은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계속 또 틀리죠. 지문이 이해가 됐는데도. 그지? 그러니까 그거 해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몇 문장이나 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던 거랑 아마 이렇게 잡아서 읽는 거랑 좀 다르셨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보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장을 또볼 텐데, 네.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더 쉬워질 것 같은데. 보시면 그 뒤에 110페이지, 네, 110페이지에 대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여기도 역시 얘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표시하셔도 좋고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볼까요? 점점 읽히는 속도가 좀, 네, 줄어들고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빨리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대조를 볼 겁니다. 대조는 사실 독해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뭐, 이항대립이라고 했지만, 이런 이항대립 관계, 대조 관계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사회 쪽에서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왜냐면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PNS 구조가 많고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물론 그것만 나온다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꺽쇠며 이런 괄호며 이걸 다 보여주는 이유는 나는 1강에 앞으로 강의할 것들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이거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것들을 다 보여준 이유가 어떤 지문도 얘는 PNS야, 얘는 Q&A야, 이게 아니야. 이게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가. 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건데 PNS는 이런 애들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항대립이 이제 인문사회에서 좀 많이 나오죠. 왜냐면, 어떤 정답이 없는, 가치에 관한 관념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을 그냥 막 얘기하는 것보다 그 둘을 비교해가면서, 비교 대조해가면서 설명을 했을 때 조금 더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문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인 건데, 뭐 대조하고 이항대립 차이라고 하면 사실상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네, 두 가지 개념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뭐 대립되는 특성인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의 관계라고 하면 네,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되고 이제 대조다라고 하면 할머니와 소녀는 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별적 자질이 두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별도 다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할머니의 반의여라고 하려면 소녀가 돼야지. 예, 그래서 아니면 할머니 반대 할아버지가 돼야지 그냥 하나의 변별적 자질로만 구분이 될 때가 이제 대조 관계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반의 관계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정확한 개념 자체는 이항대립은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을 때 대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때 이항대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수능 지문에서는 이제 이항대립의 구조로 많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찾으면
대조 관계, 이양들의 관계는 되게 잘 찾아요. 반면에 이런 표현들 나오면. 그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워딩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차이점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얘네 둘의 차이점. 아, 얘는 이게 있는데 너는 이게 없구나. 너는 이게 있는데 너는 이게 없고. 너 이런데. 라는 것만 엄청 잘 찾아요. 당연히 이 문제들 메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이양 대립이 된다라는 것은 축구의 반대말이 딸기는 아니잖아. 그쵸? 아무 그 관련성이 없는 애들을 가지고 비교 대조하지 않아요. 그치? 즉,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들이 반드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시험 선지에서 보시면 막상 이 공통점이 답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그냥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라고 딱써 있으면 그냥 이거의 차이점만 엄청 보거든. 예, 근데 그 문제조차도 기역과 니은에 대한 얘기, 예, 그냥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이러잖아. 얘네들의 차이점 이렇게 안 써있고, 그랬을 때도 답이 되는 경우 이게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 봐두시면 되고,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병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막 대응되고 하는 것보다, 이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분류 방법인 거고, 분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서 계속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또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기역, 니은 해놓잖아.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물으면 또 이거 차이점만 봐요. 예, 이거 지금 대응되는 거니까 라고 해서.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겠습니까? 얘네들의 공통점 내. 근데 공통점이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요. 그치? 여기까지 되잖아. 제일 어렵게 내는 건 얘네들의 공통점을 얘로 내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안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근처만 보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그 하위 개념, 그러니까 상위와 하위 개념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좀 그려놓으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로 좀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단락을 보셨을 때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는, 아니, 고1 애들도 체크한다니까. 그냥 딱 봤을 때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의 차이점보다 이 지문에서의 핵심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어딥니까? 공통점 체크해봐. 응? 맨첫 번째 문장이죠. 그치? 그게 눈에 보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워딩에만 집착하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딱 보면, 그렇잖아. 얘는 지금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반대라는 뜻이고, 본질주의는 본질을 인정하는 거, 반본질주의는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메인이 아니야. 본질이고 반본질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가 더 중요해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했어. 문장이 좀 기니까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로 끊어보겠습니다. 그쵸? 응, 그래서 위에서는 에서 끊어주시면 되고, 그 뒤에를 이제 결과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 이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봤더니 서로 다른 개체가 있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지?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게, 예, 결론인 겁니다. 그죠? 예, 공유하는 뭔가가 있으면 의사소통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질주의는 그것이라고 했어.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그저 나오면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붙여서 읽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라고 했으면 뭡니까? 네,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바로 그것. 그것이 우리와 무관, 무관 이런 거 동그라미 하랬죠. 상관없이, 무관, 이런 표현들.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는 본질로서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네, 우리가 예상하던 그대로 들어가네요. 본질주의는 그것이 이미 본질주의, 본질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질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반면에 했습니다. 반면에니까, 네, 대조해서.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음이 했어요. 그러면 그런은 뭐야? 그런은 얘가 아까 개체 내부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했던 그런 본질. 그거 없고, 뭐? 언어 약정이. 그쵸?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서 벌써 핵심이 다 나온 거예요. 즉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는 개체 내 본질로서 존재를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뭐 뭔가 다른 개체들이 있을 때 분명히 얘네들의 둘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요.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본질주의는 그게 원래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반본질주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언어를 약속하면 된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우리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럼 지문에 여러분들이 맞췄던 포인트랑 좀 다르게 읽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그렇게 읽힌 이유가 본질과 반본질이라는 그 워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네모를 이렇게 뚝뚝 해놓으면 그냥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지금 쉬운 질문이니까 이렇지. 이걸 가지고 철학으로 접근을 하고, 뭐, 이기론이었죠. 이런 걸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 부분에만 매몰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둘다 얘네들이 합의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 근데 둘다 뭔가 의사소통에 성공하려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건둘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좀 갖추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셔야 그 차이점도 눈에 보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보이죠. 이른바 본질은 해서, 그거는 이제, 얘가 말하는 부연 설명이죠. 이건 이렇다는 것이다. 이래서 그냥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뭐 특별한 의미 없는데, 그냥 말을, 맞추면 되지. 언어를 약정을 하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은 지금 네, 123. 인과입니다. 123. 여기도 그 협천제도 바로 읽어봐 주세요. 네, 같이 바로 읽어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마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니까 골라왔겠죠, 그지? 근데 좀 쉬운 문장이라서 바로바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란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랬어요. 되게 길어요, 그지? 그리고 끊어갈 포인트가 되게 많아. 일단 요구하면서가 있을 거고, 요구에 따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지?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시행하게 되었다. 이 얘기야. 그치? 근데 그 앞에 협찬제도를 유지하면서 요구에 따라서 뭐 방송사냐, 뭐 광고주냐 이런 거다 동그라미 하고 있으면 저게 안 보인다고. 저것만 일단 가져가시면 되는데.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라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인과에서 원인에 해당합니까? 결과에 해당합니까?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취지라고 했잖아요. 그치? 취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목적이고. 목적이 뭐야? 원인이지. 이런 원인 때문에 얘를 만들었어요. 그쵸? 요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또 인과가 나뉘어요. 세부사항으로 보자면. 보시면. 그렇잖아. 법적인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다. 요거예요. 뭔데? 방송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그쵸? 요 얘기를 했어. 그러면 결과 문장이지만 얘는 결과가 아니라 인과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이라고. 얘 취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응. 그렇게 가는 거야. 계속해서, 예, 카테고리들을 쭉, 크게 크게 보는 것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방송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간접한 걸 시행을 했고. 이로써 했어요. 사실 이로써 이거 엄청 중요한 문장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나왔을 때, 아까 이때 따라서, 이때 뭐, 여기에서 이럴 때는 문장이 진도로 못 나가고 다시 온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진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꺽쇠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꺽쇠가 두 개란 얘기는 그냥 천천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독해를 아예 멈추란 소리예요. 예, 아예 멈춰서 너 지금 이해하고 가란 소리야. 왜? 얘가 결론이거든. 그 결과 따라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요. 알겠지? 예, 그래서 꺽쇠 두 개 하시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거다 라고 했어. 그럼 정리가 되잖아. 방송산업 활성화 시키려고 이 간접 광고 조항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허용이 되게 되었다 라고 했어. 근데 거기서 지금 다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만도 뭐야? 대가로 했겠지? 그치? 대가라는 이유는 뭐라고? 반대니까. 그죠? 얘는 예외라고 했어요. 진짜 그런가 볼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는 뭐래? 금지되었다. 이거는 필요 없잖아. 네. 우리가 지문 전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허용을 시킨 거다. 근데 다만, 요거는 안 돼. 그 다음에 이 금지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 문단들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죽어도. 그치? 근데 꼭 한 문장은 들어가. 왜? 선지로 나와. 선지로 낼 거라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것의 의미가 뭐고 이 얘기를 계속 잡아가야. 그게 메인이지.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 네, 좀 이제 연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이에요. 문장 독해 벌써 끝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를 볼 겁니다. 134페이지고요. 덕인데 시간은 더 짧게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읽어보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읽었냐라고 하면 중간에 다 괄호예요. 그쵸? 다 괄호야. 여기서 제대로 읽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장은 한 네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계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 보니까 그럼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 나왔던 거야? 구를 만드는 방법이 나왔던 거야. 그치? 근데 그것을 이제 합성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위계가 안 맞아요. 왜냐면 구라고 했을 때는 구, 절, 단어, 형태소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합성어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오는 거지. 합성어 파생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단위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고 밸런스가 맞는 애는 누구겠어? 단어죠.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구 단위에서도 봤을 거야. 구 단위에 대한. 구가 뭡니까? 두 어절 이상의 단위가, 그죠? 띄어쓰기가 있는. 두 어절 이상의 단위가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을 때 구라는 말을 써요. 그치? 그 앞에서 그 표현들을 쭉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문들로 봤을 때 얘는 이런 예문들이 있다라고 쭉 보여줬는데, 자 이제 이해됐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방법을 이제 단어로 보면 돼. 단어는 어떻게? 네, 그냥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두 덩어리 있을 때그 관계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체원과 체원이 결합한 호두과자. 관용사 체원이 결합한 한번 해가지고 쭉 들어갔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그래도 읽혔던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문법이 들어갔었으니까,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화작을 선택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글자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붕붕 떠다닐 거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이거 안 배울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건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게 얘도 11년도 수능이에요. 11년도 때도 얘는 문법으로 출제된 게 아니라 비문학 언어 지문으로 나왔어요. 즉 어떤 배경 지식이 없이도 풀수 있다라고 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변명은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오답률 1, 2가 다 여기 들어가 있었고, 이때도 문법은 애지간히 안 좋아했어요. 네, 그냥 계속 알아서 안 좋아했어. 지금까지 그냥 역사가 그래.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자, 근데 여기서 나는 그래. 체형과 체형이 결합한 호두과자를 보면, 그렇지,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한 번을 보면 관용사 체형, 그렇지, 번이 의존명사고 한이 수관용사니까 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지? 그냥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괜찮아, 그럼 어떻게 화로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까지입니까? 네, 세줄 내려와서 뭐뭐 등은까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시 시험에 안 나오겠어? 아니, 엄청 어렵게 나왔고, 얘가 오답률 2위였다니까요? 기역, 니은, 하나하나 밑줄 긋고, 이 예문과 동일한 것은, 틀린 것은, 그거 냈어요. 딱 봐도 문제 내기 좋잖아. 그치? 내는데, 알겠는데, 너 지금 기억 못 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데, 일단 과로는 해두시고, 그 뒤에,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게 지금 여기 정의죠. 통사적 합성어의 정의. 그치? 네. 근데, 아까 대조하면서 그거 얘기를 안 하고 왔네. 어차피 여기서 다시 하면 됩니다. 어떤 그 대조되는, 이항 대립되는 개념들에 있어서 제일 잘 설명하는 방법은 그냥 내 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도 너무 힘들게 독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통사적 합성어만 봤을 때 통사적 합성어의 정의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걔가 더 이상한 거야. 걔가 더 이상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선생님이 현주간지를 막 자랑을 해. 이게 얼마나 좋은 교재인지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이러고 듣다가 한 두세 번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냥 좋다는 얘기구나 이러고 그 다음부터 귀 기울여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냥 좋대 이렇게만 되지, 뭐가 좋대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지? 그게 보통 요거예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하나만 딱 설명을 했을 때 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은 쫙 봤으면 당연히 이 개념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괜찮아, 너얘 지금 처음 봤잖아. 그지? 근데 반면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대조관계인 거너 당연히 지금 캐치했을 거고, 근데 이제는 너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왜? 얘를 비교해서 보는 걸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되는 워딩을 지금 찾아야죠. 예, 네,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있고,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구를 만든 방법과 동일하게, 얘는 구를 만든 방법과 다르게. 그치? 이게 돼야 머릿속에서 눌러져서 개념이 잡혀서 가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현주간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다른 교재를 보여주면서, 다른 주간지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다른 그냥 교재 하면 안 돼. 주간지를 똑같이 해야 될거 아니야. 다른 주간지 보여주면서, 여긴 이렇게 손글씨 분석도 없고,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미시거시 분석들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 그러면 기억이 날까 말까라고. 아, 그 특징들에서 얘가 O였고 얘가 X였어. 이게 매칭이 돼야.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눌러가지 않으면 그냥 자랑하나 보다 이렇게만 되는 거야. 정확하게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지문이 짧으면 괜찮아. 지문이 짧으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네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독서는. 근데 이제 내일하는 문학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문학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독서는 지문 안에 이 워딩을 그대로 써요. 심지어는 그 워딩을 계속해서 재진술, 재진술, 재진술 하면서 뭐 대문자, 소문자 A, 소문자 A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니까 그걸 찾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시간만 많다면 답은 다 맞출 수가 있어. 지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시나 소설은 아니야. 시나 소설은 안에 슬퍼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선지에는 화자의 슬픈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이래. 화자 슬프단 얘기 안 했는데요? 근데 정답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매칭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머리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내일은 머리를 싹 리셋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독서를 접근하는 방식과 문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걸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는가. 그지? 그리고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고, 문학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이 지금 작품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독해는 끝났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통사, 비통사 했는데, 그러니까 예문들 지금 쭉 있었지만,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문들은 보여요. 예, 네, 왜냐면 지금 처음에 예문들을 하나하나 먼저 보자 이러면 눈에 안 보이는데, 특히 예문이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 얘기거든. 구를 따른다란 얘기가, 뭐 접어들다처럼, 거기 예문에도 나와 있는데 용언이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이게 어간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문뭐 명사가 오건 또 다른 용언이 오건 뒤에 뭐가 붙는 건 상관없는데 이 어미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르내리다 같은 경우는 오르까지가 다 어간인데 그 다음에 어미가 왔어야 되는데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걔가 없이 또 어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다. 그래서 그게 보이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비교가 되고 그때 예시들이 눈에 보일까 말까인데 예시부터 보고 있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지. 그죠? 네, 네가 이해되는 예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괄호를 쭉 이렇게 두면서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질문. 사실은 선생님이 1강에 넣으면서도 항상 제일 미안하기도 한데, 왜냐면 이 지문을 분석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구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거의 뭐 구조로 따지면은 진짜, 그냥 진짜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이해가 돼야지만 풀수 있는 거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건데요. 맨 앞에, 예, 키트 지문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 천천히 풀어보시고, 조금 쉬는 시간 들을 테니까, 그래서 뭐 시간 안에 못 푸시면 쉬는 시간까지 풀어보세요. 그래서 12페이지. 네, 여기 지금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풀어보세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없어? 홈페이지에 권한이 없어요. 없어졌나봐요. 저는 있었는데.